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축구의 아버지 해버진데 이제는 K리그의 유명 인사 아니겠습니까? 서울과 대구 경기도 뭐 매 경기 빼놓지 않고 갔다고 들었는데요. 선수한 거라고. 알겠습니다. 아주 함께 해주신 선수는 지금은 선수와 백상우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FC서울 지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FC서울 백상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약간 입관식 같은 느낌. 잘 어울리네요. 얼마나 좋겠어요. 선수들이 또 이렇게. 네. 되게 큰 악트가 되는구나. 몸 전체까지. 상훈 선수 한번 웃어주세요. 현수막까지 만들어보고 싶은데. 다는 못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 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? 안녕. 오늘 생일이에요. 저거 더 땡겨주실 수 있어요? 오늘 선물 많이 받으셨네요. 동원이 형 아무래도 유부남이니까 좀 적게 받은 것 같고,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. 오늘 팬들이랑 사진 찍었는데 호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영광이었고,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찾은 것 같아요. 경기장이 아닌 밖에서 만나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, 그래도 경기는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,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경기장에 찾아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가웠습니다. 탄소는 낮추고 지구의 환경은 높이고 LG화학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속가능한 과학으로 지속가능한 1, 2, 3. 아, 멘트 왜 그러고 하시는 거야?